지금 옷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네? 여기서요? 네. 근데 지금 당신들이 보는 데 앞에서... 아니요, 저기 뒤에 있는 커튼 치고 환복하시라고요. 지정받으신 침상에서요. 아, 네, 그러죠. 내 이름은 김불행. 불행한 게 취미인 남자다. 이번에는 용돈벌이가 필요해서 뭐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일부터 말씀드렸던 시험약인 치질치료제를 복용하실 거고요. 아침 9시부터 시간별로 체열을 하게 될 테니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내일 몇 시간마다 피를 뽑는다고요? 네, 체열 전에는 팔혈관에다가 미리 카테터를 삽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바늘에 일일이 찔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상하시면 여기 보이는 하얀색 샘플에다가 소변을 담아주세요. 저기 간호사 언니, 왜 피를 몇 시간마다 뽑는 것도 모자라서 소변까지 모아? 무슨 낙침이야? 내 피와 오줌은 귀하디 귀하다고. 내 침상 옆에 있는 양아치 같은 남자는 같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남자다.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체열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소변까지도 당연히 샘플에 담아주셔야 하세요. 그래? 무슨 대단한 테스트를 한답시고 피 오줌을 다 수집해. 변태야 당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니까 병원 측에서 높은 페이를 주는 거겠죠? 아, 뭐 감수는 해줄게. 대신 주사는 예쁜 간호사 언니들이 와서 놔주는 거겠지? 네, 그 예쁜 간호사 언니들한테 퇴실 조치 받고 싶다면 지금처럼 계속 해보세요. 나가라는 거냐? 네, 그리고 연구 참여비와 교통비는 지급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허, 으름장 놓기는. 알았어,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자기소개 시간은 끝이 났고 금세 밤시간이 되었다. 10시쯤 되니까 연구병동은 소등을 냈고 조명등만이 켜졌다. 진짜 이렇게 밤늦게까지 노가리나 까주면 된다니 꿀 알바였긴 하네. 야 너. 야! 네? 저 말인가요? 능지 이슈 있나?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 왜 시리즈? 왜요? 낮에 그 간호사 3명 말이야. 누가 제일 예쁜 것 같냐? 글쎄요, 눈여겨보지를 않아서. 왜 눈여겨 안 봐? 고자야? 너 가운데 간호사 보고 왁구가 해볼래 하더니만. 아니 그걸 왜 그런단 처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같은 시간에? 근데 가운데 있던 애가 제일 예쁜 것 같지 않아? 뭔가 여기 짬밥이 있어 보이는데. 몰라요. 그리고 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허, 저 시부를 놈 존나게도 시시하네. 근데 왜 이렇게 여긴 재미 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야?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렇게 어거지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난 뒤 복도를 걷고 있었다. 아니 진짜 그 자식 미친 건가? 가뜩이나 병은 소등에서 어두운데 식겁했잖아. 면상 또 보기가 역겨워. 커튼 쳐버리는가 해야지. 뭐야 저 새끼? 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벌벌 떨어대? 뭐 상대하기 싫었는데 잘 됐네. 계속 그 상태로 있어줘라. 양아치씨? 양아치씨? 아침이 되면 소변을 여기 하얀 샘플에다가 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기 양아치씨? 소변 샘플을 좀... 그래 알았어!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니고 지금 해주셔야 하는데요. 혈압 측정도 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해야 하는... 그거 알았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더럽게 보채대는데! 뭐야 어제부터? 무슨 악몽이라도 꿨나? 아무튼 예정된 검사를 거치고 나서 체열을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상당히 가관이었다. 어제 간호사가 설명을 냈듯 카테터는 단 한 번의 바늘 삽입으로 의료진들의 체열을 여러 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으악! 참으세요. 제대로 들어간 건가요? 잠시만요. 혈관이 좁으신 편이셔서요. 이번에는 꼭. 아 뭐야? 또 실패한 거야? 벌써 세 번째로 바늘에 찔리고 있는데. 네, 이제 제대로 바늘이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때. 아 진짜! 아팠어요? 야, 바늘로 연거푸 수셔대고 있는데 안 아프겠냐? 아, 아팠구나? 잠시만요. 뭐? 아팠구나? 아팠구나 이 지랄? 어디 한번 보자. 방금 여기인 것 같았는데 말이지. 핏줄이 자꾸 도망치네? 아니 이게 사람 갖고 약 올리나? 너 주사 놓을 줄 모르지? 아까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이런 씨부럴. 뭘 아까부터 제대로 해. 계속 내 파에다가 삽질만 반복해대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보려고요. 아니 차라리 다른 간호사를 부르라고! 아! 이 돌파리 같은 년이!